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카드 명함 지갑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죽 준비되어 있고요. 두 가지 컬러로 오늘 배색할 거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 오렌지 컬러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패턴 그릴, 패턴 지, 그리고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매한 앤틱 커터 칼, 가위, 사선 치질, 그리고 가죽 두께 측정기, 그리고 토코놀과 헤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느질할 실, 그리고 저희 구매한 존 제임스 바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 뚫을 고무판, 고무망치, 그리고 민진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판 디자인이고요. 가로를 75mm, 즉 7.5cm, 그리고 세로는 110mm, 즉 11cm로 디자인하겠습니다. 패턴 한 장, 그리고 가죽은 앞뒤로 두 장 재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뒤쪽에는 주머니 한 개, 그리고 앞쪽에는 주머니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쪽에 들어가는 주머니는 가로는 동일하게 75mm, 그리고 세로는 약간 짧아진 90mm, 즉 9cm로 디자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주머니 두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꺼워지지 않도록 T자형으로 디자인하겠습니다. 가로는 동일하게 75mm, 그리고 세로는 80mm, 그리고 위에서 1cm 내려간 부분에 표시해 주시고 양쪽에 1cm씩 표시하신 다음에 양쪽 부분을 잘라내어서 T자형으로 디자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앞과 뒤에 두 장, 그리고 가죽 앞뒤로 두 장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쪽 작은 주머니입니다. 가로는 동일하게 75mm, 그리고 세로는 8cm, 즉 80mm로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한 장 제작하시고요. 가죽 한 장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패턴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선을 표시하시는데요. 칼로 두세 번 지그시 그어서 패턴지가 잘리지 않을 정도의 악으로 중심선을 표시해 줍니다. 중심선이 표시되었으면 반으로 접어서 저희는 가로가 75mm이기 때문에 절반인 37.5를 직선으로 꾹 눌러서 양쪽에 아래 위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을 먼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으로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로 잘라내실 때는 한 번에 자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세 번 정도 잘라서 제거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가 완성되었고요. 세로의 중심선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쳐서 보시면 위와 아래에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심선을 표시된 곳을 잘 확인하시면서 칼로 역시 두세 번 싹싹 그어서 중심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으로 접어서 저희는 세로를 110mm로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절반인 55mm를 아래와 위에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직선으로 꾹 눌러서 양쪽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펼쳐서 한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세 번 정도 그어서 제거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반으로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 패턴을 제작하고요. 모든 사각형 십자 패턴은 지금과 같이 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T자형 주머니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10mm 또 양쪽 부분에 10mm 떨어진 부분에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 부분을 제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칼로 잘라내어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으로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반, 뒷주머니와 T자형 주머니, 그리고 앞 작은 주머니입니다. 자, 이제 가죽을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의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끝부분에 약간 여유를 둔 다음에 문진을 놓고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때 자르되고 패턴지가 잘려나가지 않도록 엔티커터 칼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번에 자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세 번에 걸쳐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판을 돌려서 다른 쪽도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번 그어서 가죽을 잘라내시고요. 역시 밑에 작업판을 돌려서 다른 쪽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문진을 살짝 움직이면서 가죽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재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면을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 T자형 오렌지 컬러 가죽도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비 컬러와 오렌지 컬러를 배색해서 카드 명함 지갑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라주실 때는 자르지 마시고 패턴지를 잘 보시면서 패턴지가 잘려나가지 않게 T자형으로 재단을 해주겠습니다. 자, 시작 부분과 끝부분은 꾹 눌러서 쭉 따라가면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작업판을 돌려서 다른 부분도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세 번 그어서 잘라주시고 마지막 부분 재단해서 T자형 가죽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죽 재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붙여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봉판 앞뒤 두 장 재단했고요. 뒤쪽에 들어가는 주머니, 그리고 앞쪽 주머니 T자형 1cm 올라가서 저렇게 붙을 거고요. 앞쪽에 주머니, 자, 이렇게 붙여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토코놀로 뒷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단면 마감재로 토코놀은 전분이 주성분이고 수용성 합성수지입니다. 이렇게 가죽 뒷면을 마감할 때 또 가장자리를 마감을 해줄 때 사용합니다. 자, 모두 가장자리와 뒷면을 토코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럼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